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구문초, 로즈 제라늄이라고도 하고요. 모기 퇴치 식물이므로 여름에는 인기 좋은 식물이지요. 잎에 향이 너무 좋아서 또 키우게 되었는데요. 2주 전에 분갈이 후 거실 창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. 새 잎도 나오면서 외목대로 멋지게 수영을 잡아가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. 분갈이는요, 화분 제일 밑에는 물로 씻어 말린 중립 마사토를 깔았고요. 흙배 화분 상토 60%, 중립 마사 10%, 펄라이트 30% 정도 섞어 놓은 걸로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화분에서 꺼내 보니 뿌리가 많이 안 내려 있어서 정리 안 하고 심어줬는데요. 분갈이 후 바로 물을 줬고요. 물주기는요, 건조에 강하므로 흙이 마르면 주고요. 장마철 관리는요, 빛 부족이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과습하면 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요. 빛 부족이라 우짤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빛을 많이 보는 장소에다 놓고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하고요. 삽목하기 좋은 시기는 봄하고 가을이 좋고요. 꽃 피게 하려면 일조량이 충분해야 하고 흙을 좀 건조하게 해야 하고요. 흙에 수분이 많으면 잎만 왕성하게 성장하므로 꽃을 잘안 피우니까 햇빛, 통풍, 물 관리를 잘 해주면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제라늄도 베란다에 햇빛 좋은 곳에 두니까 요즘 계속 꽃을 펴주더라고요. 적정 온도는 16에서 20도고요. 최저 온도는 7도 이상을 유지해야 안전하고요. 꽃 피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영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